이다영 선수에 대한 더 이상의 비난을 이제는 멈춰야만 합니다. 배구 국가대표 세트의 쌍둥이 딸로 태어난 이재영, 이다영의 경우 현대건설의 양효진, 김희진, 박정화와 더불어 앞으로 김연경의 뒤를 이어 한국 여자 배구를 이끌어갈 차세대 배구 국가대표 공격수와 세터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학창시절 학폭이라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과오가 두 자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두 자매는 나란히 자필 반성문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가는 듯 했으나 반성문을 쓴 이후 피해 사실이 너무 지나치게 왜곡되었다며 학폭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작년인 2022년 10월까지 무려 3차례에 걸친 학폭 피해자에 대한 고소가 전부 무혐의 처분되어 현재는 검찰에 이의신청 중인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다영이 김연경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폭로하겠다며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왜 이다영에 대한 더 이상의 비난을 멈춰야만 하는지에 대해 팩트에 기반한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쁜 외모에 뛰어난 배구 실력, 그리고 국가대표까지 아마도 그녀의 하루하루는 행복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게다가 2018년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인신고. 제가 이다영이었어도 무서울 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4개월 만에 별거, 남편과의 이혼소송, 그 이후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각자 남남처럼 살면서 이다영이 법적인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채 어차피 실질적으로 남편과 이별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그냥 내 삶을 살겠다 생각해서 했던 두 번의 연애가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 대중들에게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은 전부 학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었기에 이다영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언니이자 선배 그리고 우상인 김연경이 차갑게 자신을 대하는 이 상황이 그녀에게는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다음 문자 내용을 보면 이다영이 김연경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들 다 아는데 그러실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정말 잘한 거 없고 자꾸 언니 거슬리게 싫어할 행동들만 해서 언니가 더 그러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언니랑 같이 있고 같은 팀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더 싫어하고 안 좋아하실 거 아는데 그냥 저한테는 언니가 너무 좋고 멋진 선배고 언니랑 멋진 시즌 하고 싶어요. 불편하신 거 알아요. 싫은 것도 알고 그냥 너무 나쁘게만 생각해주지 않으셨음 해요. 제가 언니 불편하지 않게 거슬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더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언니도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마음 조금 푸셨으면 해서요. 불편해하는 마음도 만약 제가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혼내주세요. 더 조심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언니. 하지만 김연경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해서 힘들고 무섭고 해도 참아. 나도 너 싫고 불편해도 참고 있으니까. 저 잘 참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안 싫어요. 밉지도 않고. 언니 때문에 저 많이 배우고 있는 걸요. 그냥 감사해요. 늦은 시간에 너무 죄송해요. 내일 뵈요 언니. 안녕히 주무세요. 어찌 보면 이다영 선수는 과거 학창시절 자신이 했던 잘못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저지른 그 잘못 때문에 피해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지닌 채 앞으로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벼랑 끝에 몰린 그녀를 우리가 무분별한 비난으로 벼랑 끝에 더 내모는 것 역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찌 보면 이다영은 가장 친하고 존경하는 언니에서 이제는 애증의 대상이 되어버린 김연경에게 행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이 정반대로 언니 제발 나 좀 살려줘라고 소리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상 조혜지였습니다.